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영양식음치, 정말 우리 몸에 필요한 완전식품, 매일 먹으면 좋은 정말 맛있는 시금치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팔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요. 이렇게 밑에부터 두꺼운 데 먼저 넣고 데쳐서 이렇게 한 10초 정도 이렇게 굴려가지고 건져서 채로 걸러서 헹궈서 깨끗이 씻어서 꼭 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시면 건강을 위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시금치가 꼭 짜가지고 이렇게 양념은 간단해요. 저는 어쨌든 양념은 최대한 간단히 하면서 맛있게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주로 합니다. 조선간장 한 스푼, 그리고 구운 소금 작은 티스푼 한 스푼, 그렇게 해서 생강을 한 숟갈 넣습니다. 한 숟가락. 큰 숟가락으로 한 숟갈. 냉동실에 다져서 넣는 거한 숟갈 정도 올려서 잘 섞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이거를 마지막에 잘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깨소금 넣어도 되고요. 저는 들깨하고 들기름 이렇게 합니다. 참기름을 쳐도 되고요. 들기름도 쳐도 되고요. 참기름 치고 들기름도 치셔도 돼요. 있으면 없으면 그냥 둘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돼요. 그래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저는 들기름을 이렇게 치고 또 쳤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게 드셔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는 시금치 나물이 되고 몸에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하고요. 정말 최고 좋은 점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고, 그리고 엽산 같은 미네랄이 아주 이렇게 풍부하면서 비타민 A가 풍부해서 시력이 좋아지고요. B6가 풍부하고 비타민 C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많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과 세포 기능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줘요. 훌륭한 식품이죠. 칼륨은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준대요. 칼륨 성분이 또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A, B6, 비타민 C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금치 나물을 자주 드실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아주 양념도 간단하면서 맛있고, 이렇게 들깨를 또 듬뿍 넣어서 드시면 정말 영양이 훨씬 높아지죠. 예, 맛있게 해서 드시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조선간장을 넣고 하면 훨씬 맛있어요. 진간장, 뭐 이런 거 짠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항산화제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 인지 기능이 좋아지고요. 세포 기능 손상되는 것을 예방해줘요. 그리고 칼슘은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류량을 증가해준대요. 비타민 A가 많아서 시력이 좋아지고, 또 베타카로틴 루테인 성분이 아주 여기에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콜레스테롤 증가하는 것을 막아준대요. 비타민 A가 아주 풍부한 거 아시죠? 이거는 대부분 아는데, 또 다른 거는 잘 자세하게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을 해주고 비타민 K가 많아서 칼슘 유지를 해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마그네슘, 구리, 신진대사 향상에 아주 좋고요.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단백질이 이 시금치에 신진대사가 이제 가속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식품 중에 최고의 식품, 다이어트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지방을 없애준대요. 그리고 내 몸속에 염증까지 사라진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식품이에요. 매일 드셔야 효과가 있겠죠? 웃음치료 운동하면 더욱더 효과가 있죠. 만병통치약 웃음치료 운동 저와 함께 배에다 힘주고 박수 치면서 한번 잠시 해볼게요. 기분이 좋아지나 한번 해보세요.